둘, 셋! 랜딩의 루나스라! 안녕하세요! 루나스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드디어 뮤직비디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보셨죠?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뮤비를 봐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혼자처럼 아, 너무 신나게 부리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막내가 저한테 부리죠? 그럴 거야? 어. 아 그러네? 헐 몰랐어! 제 머리에 아니 원래는 그 아,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지하에 아니 애가 내 땀 부리더라고. 헐 진짜 몰랐어. 이걸 너무 신나 보였어. 어 맞아 근데 너무 신나. 이번에 찐눈썹 진짜 근데 저기 시리얼이 은근 아프더라고요. 밑에서 맞는데 아, 금방 맞은 줄 알았어. 맞아 맞아 맞았어요? 다들 맞죠? 맞아 죄송해요 저희가 태령 언니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제가 뜯어서 치료한테 입혀준 거예요. 머리에 저 젤리 보세요. 제 작품이에요 태령 언니. 뭐야? 맞아 왜 잘 어깨피? 잔뜩 이쁘고 잘 보면 기토리 있을 것 같아. 어제 이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죠? 웃겼습니다. 화장을 안 지우고 잠을 자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다. 무섭다. 이번 뮤비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뮤비의 컨셉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한 명씩 한 명씩 있었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 저는요 원래는 그 욕실에서 재미없게 핸드폰 보다가 멤버들이 와서 꾸며줘요. 그리고 너는 막 당당하게 막 아, 세상에 나간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물을 맞고 이 친구의 이 머리 색깔이 빠져가지고 의상이 막 난리 나고 다 화장실 가지고 너무 난리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인어본 좀 해보자. 아 약간 맞아 그렇게 꾸며보자 해가지고 네. 멤버들 와서 같이 놀고 꾸며서 세상에 나간다 약간 이런 그래서 욕조 네. 타고 이렇게 나아갔다 약간 네. 이런 컨셉이었고 저는 제가 이제 재미없게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 태령 언니가 커튼 열어서 조명을 쳐주고 이제 둘이서 위에서 시리얼을 뿌려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더니 이런 케이크 광고가 됐습니다. 맞아. 약간 광고 만든 뭔가 이렇게 잡지에서도 그냥 그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 맞아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먹고. 맞아요. 가게에 떨어진 걸 매우 열심히 먹었었고 몰랐었고. 근데 저는 이제 식탁에서 제가 식탁을 무대에서 막 혼자서 이제 멋지게 막 무대를 하면은 거기서 우리 동생들이 막 손전등으로 조명 이렇게 해주면서 멋있게 제 식탁 위에 무대를 꾸며주는. 저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조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였다. 맞아. 저는 제가 방에 혼자서 TV를 지루하게 보고 있다가 멤버들이 와서 커튼을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깃털을 이렇게 베개 터뜨려서 깃털을 만들면 뉴리가 드라이기로 바람 날려주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였어요. 지은이가 CF에 한장 지은이가 치마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런 식의 컨셉으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봤는데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런 스토리 흐름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았는데 보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죠. 진짜 엄청. 근데 되게 재밌게 하죠. 재밌었어.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는 뭔가 그 제스처라든지 막 그 표정 이런 위주로 약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스토리가 있고 막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랬어가지고 애드립도 몇 번 하고 그랬죠.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그냥 장난치다가 들어갔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 침대 앞에 앉아있는 것도 또르륵 앉아가지고 우리가 놀다가 갑자기 감독이 어 이것도 넣자 하셔가지고 즉석에서 넣어놓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나 진짜 어떻게 알았어? 다음에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누가 봐도 재밌게 봐주세요. 알죠? 네, 저희 타이틀곡 바다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뮤비도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뮤비를 보시면서 곳곳에 숨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네. 한번 찾으시면서 아마 매우 재밌을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방구죠? 야자 쏠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오, 의미 있었다, 의미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